맞다, 저 머리 바꿨어요. 일본 간사이 공항 도착. 지금 여기서 라피트 왕복권 예약했던 거를 찾으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코트 벗고 니트랑 안에 티만 입었는데 되게 더워요. 힘들어서 더운가? 이제 라피트 사고 바로 오사카랑 항쇼 패스 사야 되는데 여기서 한두 시간 있을 것 같아요. 오사카 주유 패스 1일권 2장, 항쇼 주유 패스 1일권 2장 했는데 다 합해서 6,600엔이 나왔어요. 맞나? 바다다.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남바역에 있는 아무 가게나 들어왔는데 이게 품절됐다 해서 이거 초밥 정식에다가 된장국을 미니 소바로 바꿨어요. 소바가 완전 이뻐요.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지? 토란인가? 모르겠다. 윤기가 자르르르르르. 오징어 한치인가? 오징어인가? 한치. 어머, 나 볼 너무 진해? 더 할까? 아이, 그만해. 그래. 제가 여기 숙소 링크 프로필란에 해둘 테니까 뭔가 숙소가 이쁜 걸 바라시는 분들보다는 역에서 가깝고 쉽게 오갈 수 있고 쇼핑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콜라를 먹겠습니다. 덴덴타운을 갈라 했는데 제가 지도를 못 봐서 못 가요. 콜라? 어디야? 내가 쎄네. 됐다? 플레어스에 왔는데 3개에 10,000원이래서 9개랑 엄마 거 3개를 집었습니다. 유후! 이런 귀찌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귀여운 것도. 제 귀찌는 거의 다 플레어스 거예요. 이런 핑크핑크 소품들도 진짜 많아요. 요런 머리끈.
저 지금 엄마랑 위구 왔는데 이 슬리브니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 나? 어? 나 M 신었는데 엄마 나 M 신었거든? 근데 약간 이래 양말 신으면 맞을 것 같지 않아? 어 너무 이뻐. 일로 봐봐. 귀찌를 잔뜩 사서 신이 납니다. 이 코디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위구. 천국이야. 너무 이뻐. 짠. 컬러가 되게 이쁘게 나오네. 샤브샤브 무한 리필입니다. 여기 이렇게 소스도 있어요. 원래 아브리아라는 소고기 구이 무한리필집 갈라 했는데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고기가 되게 크다. 붕덩. 샤브샤브가 지금 약간 속에서 얹힌 것 같아요. 뭔가 손을 씻어볼까? 아 귀찮다.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빨리 자야겠습니다. 웬일로 이제 10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엄청 졸려요. 너무 걸어가지고. 안녕. 오늘의 블러셔. 이거랑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늘 날씨가 되게 흐려요. 비 올 것 같다. 오. 어디 앉지? 어 좌석이 진짜 신기해요. 오. 이렇게 옆으로 같이 먹다니. 그래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모르지만 진짜 모르겠네. 짜잔. 지글지글지글. 비 온다. 비 온다고? 비 맞았어? 응. 아니야, 내 침일 거야. 아닌데. 맞았어? 왜 다시 주는 거지? 버튼. 태극권을 넣어놓고. 엄마가 이거? 응. 되게 커. 저는 뭔가 코코아 같은 걸 시킨 것 같은데? 먹어봐야지. 코코아예요. 맛있다. 열차가 핑크색. 여기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한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여기, 어머, 얼굴 너무 파랗게 나와. 여기서 이렇게 날씨 이렇게 계속 변해요. 스르륵. 여러분, 달이 떴어요. 엄청 헤맸어요. 프랑프랑에 오면 다 사간다는 주걱이에요. 이거 너무 탐나는데 못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 식판 하나씩 색깔별로 이렇게 살 거예요. 짜잔. 어머, 너무 이뻐. 스노우볼을 찾았어요. 집 가는 중. 비가 조금씩 와요. 두통벌이로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쇼핑하러. 너무 이쁘다. 비 와서 배는 못 타겠어요. 우와. 전 지금 그 여기서 기찌를 쇼핑 중인데 300엔이에요. 클라우스보다 좀 더 저렴한데 약간 이런 링 같은 것도 기찌로 돼 있어서 여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잠옷 진짜 사고 싶어요. 이거 이게 15,000원이에요. 1,500엔. 진짜? 진짜? 엄청 맛있어. 좀 느껴져. 이제 저는 아까 사온 교자랑 푸딩이랑 바나나를 먹으면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씻고. 먹다 잠들면 안 되지. 먹고 씻고 잠들겠습니다. 안녕. 제가 일본 올 때마다 먹는 커피 우유인데 큰 게 있고 좀 요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오늘은 조그만 거 먹어요. 별로 안 달고 맛있어요. 여기 교토 이치란 라멘점을 찾았어요. 와, 이렇게 했어요. 밥이 추가해서 큰 걸로 250엔이었어요.
말린 장미. 말린 장미? 근데 잘 모르겠지만 예쁘네요. 저 이거 먹을 거예요. 안녕. 그거 먹을라 했는데 코딱지만한 다리 두 개 900엔이래서 안 먹으려고요. 너무너무 비싸요. 필라 비니 1900엔에 득템했어요. 야호! 이렇게 필라 비니랑 이거 사려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비니를 얹기만 했어요. 괜찮지 않아 이거? 마지막 글리코상. 저는 이번엔 곤약 젤리를 조금만 절약해서 살라고 3개만 샀어요. 원래 막 10몇 개, 20몇 개 사오는데 집에 편히 가기 위해서 종류별로 3개만 샀습니다. 이거 저희 숙소에 있었는데 냄새가 진짜 좋아서 계속 손 씻고 싶어서 2개 사갈 거예요. 냄새 진짜 좋아요. 시장인가? 뭐 알 수 없는, 막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너무 평범한 고기만 먹었나 봐. 뭘 시켰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양이 적긴 하지만 모자라면 더 시키면 되니까. 제가 오늘 인스타에 어떤 글을 올렸었어요. 그 피카부 조이님 메이크업 했을 때 댓글로 예리님이나 웬디님 메이크업을 요청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두 분 다 메이크업을 도전해 볼 거긴 한데 어떤 분 메이크업을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예리님 메이크업을 먼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잘게요. 안녕. 業績改善が進み、6月に一部への復帰を申請していました。